자,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갖고 경제가 살아났습니까, 죽었습니까? 다 죽었지. 안보는요? 다 엉망이 됐고. 근데 지금도 잘한다고 하시는 호남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그 미친놈들이야. 근데 호남 분들도 지금 막 시사선들 막 엄청 한마디로 많았어요? 문재인이 찍을 때게 네. 99% 찬성한 게 호남인이야. 근데 지금은요, 그분들은 지금. 지금도 많이 돌아섰어, 다시. 또. 다시 돌아섰어. 자기 인생 망하니까. 한 60% 내지 70%가 지금 다 돌아섰어. 그래도 또 뽑을 때는 또? 또 찍히지. 야, 이낙연? 그 웃기는 놈들. 아. 이낙연이 되지도 않아. 예, 전라도니까. 완전 끝이야. 네, 그리고 이재명은? 이재명이는 그건 간식 같은 놈이기 때문에 더한데. 형수한테 욕한 거 잘한 겁니까? 어? 형수한테 욕한 거 잘한 거예요? 아이, 잘한 거 없지. 하나도 찢어버리면 없지. 뭐, 아이고, 그 사람, 그 예. 사람 욕이 보통 욕이 아니야. 내가 그 사람 성남시 있잖아. 시장 했잖아. 네. 나하고 한바탕 했어, 옛날에. 그저 뒤에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, 원래 그게 파가지고, 어? 덮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, 뭐, 그냥, 뭐, 도로 공사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해주겠다, 이거야. 이 사람이 꼭지 선거 때만 되면은 해드리죠, 와서 그래. 그러고 난 다음에, 아이, 난 몰라라라는 근데 거야. 평상 작살낸 거 잘한 겁니까? 알았지? 평상이요? 어? 평상 작살낸 아, 거. 그건 잘못했지. 왜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자영업자. 아, 그건 말도 안 돼. 자영업자 죽여버린 거죠. 그건 맞아. 자영업자 인생을 다 죽여놔야, 다 죽여놔야 자기네들 말잘 듣거든. 아. 살아있으면 안 들어. 예. 요즘 누가 그 사람들 말 듣나? 이 사람아. 아. 그러니까 그건 나쁜 놈들이야. 아니, 한마디로. 당 먹는 평상 날려버린 거. 아이, 그건 잘못한 거지. 100번 잘못한 거야. 왜요? 어? 왜요? 닭 장사, 자영업자 연맥해버린 거죠? 그렇지. 아, 근데 경기도 사람들 왜 좋아해요, 이재명을 근데? 왜 좋아해? 좋기는 뭐, 선심 잘 쓰고 그러니까 돈 좋아하지. 주고? 돈 주고. 그냥 그 사람들은 돈밖에 없어. 그럼 돈 짓하는 거야. 경기도가 지금 발전했습니까? 멋있게? 발전이 무슨 발전을 해. 지금 다 죽어가, 지금. 좋은 거 하나도 없어. 잘하는 거한 가지라도 아무거나 한 없어, 가지. 하나도 없어. 돈 퍼주는 거. 쇼하고. 돈 자, 퍼주는 거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. 자, 내가 옛날에 이 장안평에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하고 냉면 먹길래 내가 저거는 냉면 먹방 쇼다. 평화 위장 쇼다. 냉면 먹방 저거 씻은 거 저거. 저거 봐라, 저거 이제. 아니, 이거 저 봐. 개쇼다. 이북에서 냉면집 저 주방장이 여기 삶은 소재 가리라고. 옳은 소리야, 그 소리가. 예,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에요, 아주 부끄러움은. 잘한 거야. 네. 그리고 저 월북한 사람도 전라도지만은 불쌍하지 않아요? 불쌍해, 짝이 없지. 문빠였대요, 전직 문빠. 어? 문빠였대요, 그것도. 아, 문빠가 아니라 문문빠래도 예.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야. 예. 근데도. 아무리 넘어가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건져줘야지. 근데, 응? 근데 또, 내가 이제 이 동네 또 네. 서울 사는 호남 분들 있잖아요. 설라도들. 설라도한테 물어봤어요, 내가. 그러니까 모르겠대요. 뭘 몰라? 그게 하니까 모르겠대. 그 입장난처할 거 모르겠대. 그리고, 지금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네. 쪽팔리니까. 모르는 거야. 전라도 이야기니까. 아이, 그건 나는 전라도 사람 원래 안 좋아해. 왜요? 한마디로. 자, 한번 옛날에 우리 식모가 전라도 사람 있었어. 예. 아주 잘해. 예, 요리도 잘하고. 갈 적에는 예. 뭐 추석에 뭐 집에 갈래요? 그러고 가면은 젓가락, 숟가락, 금젓, 저 은수저가 없어져. 아, 싸가지고 가는 거야. 진짜로?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저 집에 가봤어. 일부러 불시에 가봤어. 예. 가봤더니 우리 물건이 한 그득해. 아니, 월급 줬을 거 아니야, 월급. 월급 다 줬지. 월급만 줬나? 보너스도 주고 다 줬지. 옷 아, 사주고 다 했지. 야. 그래서 내가 아, 이 전라도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안 되겠구나. 근성이 그래. 근데 그 아버지 얘기가 뭐냐? 저 밑에 집 애들은 뭐 그냥 주인이 막 그냥 자동차로 갖다 준다고. 그 공짜 되게 바라는 그것도 사람들. 거짓말이죠, 그거 그것도. 다 거짓말이야. 다 훔쳐 아, 가져온 그러면 거지. 더 가져와라, 이거예요? 다 훔쳐 가져온 거야, 거기다가. 아, 더 가져와라, 그냥. 니 거냐, 내 거냐? 아, 웃기는 지금 놈들이야. 같으면 특수절도 해야 돼, 특수절도. 특수절도지. 특수절도야. 야. 맞아. 하여튼 나는 전라도 사람, 우리 회사에서도 내가 전라도 사람 안 써.
내가요. 안 썼어. 내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도 돼. 유튜브에 올려도. 아 올려. 내가 또 더 웃긴 게 뭐냐면 내 사회 친구도 그렇고 내 이제 학교 친구가 느닷없이 와서 나한테 일 배우겠대. 맞아. 그래. 그랬고 내가 이제 봤더니만은 연장은 지금 다행히 연장은 안 훔쳐갔는데 야, 이 새끼 개업날. 내 손님이 여기 다 가 있는 거야. 내 손님이 여기 다 가 있어요. 여기에 어쩐지 이 새끼가 나를 안 부르더라고. 개업날 오란 말도 안 하더라고. 다 꼬셔갔지.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. 아 맞아. 희한하더라고 걔들은. 그러니까 젓가락 대신에 손님으로 바뀐 거네, 그렇죠? 맞아. 맞아. 예. 야, 걔들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난 지금도 외국이냐, 걔 외국인? 고향이 어디십니까? 하면은 하와이입니다 할 것 같으면. 네.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춤추시오 그러고 나는 안 놀아. 안 논다고. 오래 못 가더라고요. 아, 절대로. 그리고